민중이 주인이 된다. 그래, 나는 민중이니까 내가 민중이 내가 주인이 된다니까 바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그 이런 좌익 운동에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그러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이게 공산주의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노동자 농민 힘만 가지고 정권을 획득하기를 어려울 때 노동자 농민과 비슷하게 사회적 불만 세력들, 도시빈민, 뭐 그 일부 지식인 학생들 이렇게 가지고 인민혁명, 민주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인민정부나 민중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혁명으로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일반 민중계 계급들은 떨쳐버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민정권, 민중정권이 성립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토사구팽이 되는 겁니다. 민중계급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만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다 이게 토사구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중민주주의가 이제 이적 이념인 거를 여러분들 뭐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걸로 압니다.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으로 그 1974년 민청학년 사건 때도 민중민주주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안수사기관이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이적 이념인 줄 몰라가지고 그대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1985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일본전진 저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이 다 민중민주주의 이론자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하여튼 해서 신분을 숨기고 대통령도 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민중민주주의자들이 원래는 민중혁명, 폭력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신분을 숨기고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방법 폐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방제 합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의 적화되기 전에 간신히 막아진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선거혁명도 아니고 이제 사회상층부의 통일전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가지고 민중민주주의론자들이 우리 사회상층부를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교과부 말씀도 드렸고 문화, 예술, 뭐, 각방면에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선거도 안 치르고, 은근실적 사기로, 그냥 민중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중민주주의를 받아들여도 전혀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요번 제동이 걸린 거죠. 근데 얼마나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주의냐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외에 뭐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 민주주의 이런 건 전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이게 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주위 분들에게 많이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